코로나로 닫혀있던 루브르 박물관이 재개장을 하면서 파리 시민들의 기대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두어 번 루브르 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인파 속에 묻혀있는 모나리자만 보고 왔습니다. 저기 모나리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루브르 박물관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뮤지엄의 몇 개의 작품과 미국을 통째로 바꾼다고 해도 나는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프랑스인들의 그 자존심은 부러움을 넘어서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몇 세기를 거쳐 그 명성이 이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과 정신적인 가치를 주는 작품을 보러 전람회 가는 길. 저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또 전시회 가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무스로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입니다. 1839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작곡가 모데스트 무소르스키는요, 여러 편의 피아노곡, 또 교향곡, 오페라곡, 그리고 또 가곡 등을 작곡했으며, 러시아 고유의 선법, 그다음 화성, 또 변박의 리듬을 사용해서 근대 인상파 음악, 또 표제 음악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 5인조 중에 한 명으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께 피아노를 배웠고 또 일찍이 음악적 재능을 보인 귀족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제 공무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투잡을 가진 음악가였죠. 산림청에서 일을 하면서 음악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그 작곡가 세자르 큐의 만남과 그를 또 그를 소개한 발레 키레프의 지도로 작곡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더불어 알렉산드로 보로닌 그리고 또 니콜라이 림스키 콜사코프와 함께 러시아 5인조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러시아 5인조 모두는 귀족 출신의 자제들이었습니다. 모두 음악가 이외의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스로그스키 그리고 또 큐이는 장교였고요. 보로디는 아주 유능한 화학자였으며 림스키 콜사코프도 해군 사관학교 훈련생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무스로그스키의 친구인 건축자이며 또 디자이너 그리고 화가였던 빅토르 알렉산드로 비치 하르트만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열렸던 유작 전시회를 보고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무소로그스키가 10곡의 피아노 단편곡을 만듭니다. 1873년 39의 꽃다운 나이에 동맥류 파열이라는 병으로 일찍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된 그 친구를 그리워하는 유작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온 무소로그스키는 이제 그 작품을 보고 10개의 곡을 작곡하게 되고 그 10개의 곡이 그 사이사이에 작품과 작품 사이를 전시회에서 이렇게 거니는 모습으로 거니는 모습을 형상한 프롬나드. 그러니까 프롬나드는 산책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뭐 유유히 이렇게 빨리 걷는 거가 아니라 유유히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프롬나드 산책이라고 하는데 프롬나드로 붙여서 그 간주곡을 곡과 곡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훗날 여러 작곡가가 관현악곡으로 편곡을 해서 무려 50여 편의 그 편곡들이 나오는데요. 이들 중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편곡은 프랑스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편곡한 관현악 버전입니다. 여러 기록을 추정하여 보면
하르트만이 선물한 두 점의 미술 작품이 무소록스키 전람회의 그림,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 여섯 번째 곡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유대인이라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그 추모 전시회에 무소록스키가 하르트만한테 받았던 그 작품을 내어놓고 같이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화가인 하르트만도 39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졌지만 무소록스키 또한 4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무소록스키는 사실 20대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어두운 시절을 보내다가 세상을 등지게 되는데요. 가장 유명한 작품인 교향시 민둥산의 하룻밤으로 알려진 성 요한의 민둥산의 하룻밤과 오페라 보리스 고든오프가 있지만 오늘날 만인의 사랑을 받는 작품은 역시 전람회의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술 전시회의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때론 어떤 음악이 들리기도 하고요. 또 좋은 음악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림이 연상되는 음악, 그래서 보이는 음악, 또는 그림이 음악이 들리는 그림.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잠시 바쁘고 시끄러운 마음을 또 그런 어려운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요. 전시회를 거닐고 미술 작품 사이사이를 거닐면서 사색의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때론 공연장의 뒷좌석에 홀로 앉아서 연주자들이 전하는 음악에 귀를 기울여보면 또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오늘 리스트엔 오리지널 곡인 피아노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과 그리고 또 관현악으로 편곡된 전람회의 그림을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